해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강화도 잘 다녀왔어요. 머리 그냥 넘기라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냥 다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놈의 스프레이 다시 뿌리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은 다시 머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머리 갖다가 며칠 내내 지금 놀림당해가지고 멘탈이 빈사 상태였어요. 그래서 키자마자 또 머리 갖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 했습니다. 그말 나올 줄 알았어요. 훨씬 낫다. 훨씬 낫네요. 근데 머리 스프레이를 뿌리기가 싫어. 어차피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할 건데, 물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긴 해도, 예. 그죠? 결국은 다시 머리를 올렸다는 그. 예. 오랜만에 나가서 방송하니까 좋던데. 근데 방송용 폰을 하나 사야겠어요. 방송용 폰. 초점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카메라 흔들어야 돼가지고 귀찮더라. 바이크 탈때 하도 턱에다가 달고 있어갖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기로 보니까 좋았어요. 그렇구만. 정신이 아주 총명해지는 것 같네. 정신이 아주 총명해졌다. 5일 내리 연속 어떻게 11시부터 아침까지 방송을 하는지 참 쉽지 않다는 거. 오늘 한강에서 불꽃축제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서울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됐다 그러더라고. 아, 나 이제 실제로 가서 한번 보고 싶긴 해. 예전에는 불꽃축제 같은 거막 가는 사람들 보고 막, 아휴, 왜 저걸 왜 보러 가지? 하면서 막 괜히 부정을 쏟아냈는데, 나도 이제는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네. 100만 명이 몰렸다고? 도로가 주차장이 됐어. 크, 쉽지 않네. 방구석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꾸 욕하게 돼. 미련해 보이고, 미개해 보이고, 남들 다 몰려가지고, 뭐 이러면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꼭 NPC처럼 살아야 되나? 무리지길 좋아하고, 남들 하면은 나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좀 핫한 거 있으면 요즘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 가고, 젊은 세대들 SNS 하고, 골프 치고, 자기 경제력에도 안 맞는 골프 머리는 치다가 이게 더 이뻐요. 하다가 좀저 다른 취미 하고 우르르 우르르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예전에는 참그 욕들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예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가티오님 고맙습니다. 머리 올린 게더 이쁘다고. 안 그래도 이제 머리 내리는 거 그냥 포기하려고요. 머리숱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지랄 병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머리숱이 없으면 앞머리를 오히려 더 내리게 되거든요. 예. 오히려 앞머리를 올리면 머리숱이 탄로가 나서 오히려, 그러니까
탈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안 좋은 머리가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예.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야. 탈모인에게 안 좋은 정말 그 머리 스타일이 바로 올백 머리입니다. 예. 근데 자꾸 뭐 앞머리 숱이 없어갖고 앞머리 내리는데 진짜 별론이 어쩌니. 물론 내가 스타일링 하기 귀찮아갖고 그냥 앞머리 그냥 자연스럽게 딱 내리고 이렇게 다니는 게 나는 편하지만 이거 보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라. 예. 아, 언제부터 그렇게 내 겉모습에 신경들을 썼다고. 예. 뭐 어쨌건 그래서 앞머리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할게요. 너무 귀찮아요. 스프레이 뿌리기도 귀찮고. 예. 앞머리 내린 것도 이뻐요. 내린 것도 이쁘고. 아이, 고맙습니다. 아리가티오님. 네. 아리가티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데스네. 내일은 제 핸드폰을 사러 가고, 예, 오전에 저 BMW 들려서 바이크를 찾아오려고 합니다. 예. 이제 두 대 다 점검, 뭐, 디테일링 다 마쳤고. 그리고 핸드폰도 사야 돼요, 내일. 방송용 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갤럭시 폰 구형이 아니니까. 예. 구형 폰만 그런다고 하더라고. 예. 뭐 폴드 종류는 그런 일이 없고 또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더라고. 갤럭시 폰 전체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 났겠죠. 예. 아이폰은 방송용 폰으로 적합한 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를 구매를 해야겠죠. 갤럭시 24를. 사실상 이 폴드 4보다도 더 좋은 게 갤럭시 24인데 갤럭시 24를 방송용 폰으로 쓰고 방송용 폰이 내 폰보다 더 좋은 폰이야. 근데 굳이 얘까지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 지금 성지에서 불법이라서 얘기하면 안 되나? 성지?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거지 같은 법이 바로 단통법인데 그래 불법은 아니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조금 핸드폰 저렴하게 사는 법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성지라고. 예, 다들 그런 데서 다들 구매를 하시고 할 텐데 어둠의 경로로. 예, 다들 그걸 구매를 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눈갱. 뭐가 눈갱이에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까 명품 쏘면서 눈갱이 나죠. 아 그래요? 제 모습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까 괜찮네요. 인물이 눈도 눈빛도 탁하지 않고 맑고, 예, 피부색도 그렇고, 인상도 아주 좋은데요? 둥글둥글하니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관상 아닌가? 그죠? 예. 헐, 코트님 이렇게 시청자가 날아가셨어요. 시청자 왜 이래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예, 처음에 키면 원래 죽게 가고 저점이 낮고, 예, 근데 저점 대비 고점도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예. 좀 기다리시면은 들어옵니다. 예, 편안하게 방송 보시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어디 식당을 가도 어딜 가도 뭔가 약간 속해 있는 게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아, 이 집이 잘 되니까 이렇게 이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거구나. 내 입의 입맛보다는 주변에 얼마나 테이블이 채워져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게. 그 약간 방송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씨발 내 선택이 잘못된 건가? 오늘 여기서 방송을 보는 게 오늘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다. 그러나 예, 좀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시면 되고. 약발 방송. 저 약발방 언급하는 거 보니까 악질이네. 예. 대부분 시청자 수 언급하고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악질들이 많아요. 예.
괜히 시비 털라고 들어왔네. 좋게 온화하게 받아주니까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나 보네. 사실은 긁고 싶었는데. 들어가라. 들어가. 주말에 좋은 시간을 그런 식으로 또 쓰다니 불쌍하다. 예, 들어가라. 블랙 좀 하고. 아, C9 저 현 저 새끼도 오늘은 야. 아 좀 내보내라. 치아라 치아라. 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씨발 막 시비 거는 새끼들은 방금도 씨발이라 그랬네. 아, 나 오늘 욕 안 할라 그랬는데 방송을 좀 신사답게 할 수 없을까요? 예?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바로 블랙 쳐박을까? 어? 그게 나을라나? 아우, 징그럽네 아주 그냥. 예. 아, 씨발, 아프리카에서 안 해야 돼. 진짜로. 저런 새끼들한테 벗어나려면은, 아프리카에서 안 하는 게 맞긴 해. 안 엮일 거면 안 하는 게 맞아, 진짜로.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다 커넥션 있고, 다 연결고리가 있고, 다 그렇게 방송들 해나가는데, 나 같은 포지션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진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저런 스트레스. 그지 않니? 아. 그런 생각이 든다. 아무튼, 그리고, 맞아, 맞아. 그런, 아니, 그니까, 그 연관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 참 무례하잖아. 씨발남이. 기어들어갖고. 다시 비글즈니, 뭔 이런 개소리 짓거리니까. 목을 비틀고 싶지 않겠냐? 물론, 다른 뭐, 타비제이가 이렇게 뭐, 샤라웃을 해주고,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막 그러면은 가끔씩 그냥, 내가 언급을 하고 싶고, 아 그래 방송 잘하고 있다니,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다가도 여기서 탁 막혀. 이거 하면은 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철저하게 좀 이렇게 개인 방송을 좀 하고 싶어도 좀 쉽지 않다.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요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영상을 영도로 보내셨죠? 제가 좋아할 줄 알았나요? 그렇다면 아주 정확하게 제 취향을 저격하셨습니다. 예, 좋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S24가 똑같거든요. S23이랑 카메라. S24가 23이랑 망각 카메라 빼고 그 망각 확대 있잖아요. 멀리는 확대. 아, 광각. 망각은 뭐고 광각은 뭐야? 광각은 내가 아는데 망각은 모르네. 망각 카메라가 뭐야? 망원 카메라라고 있어. 아, 그게 뭐냐고. 그게 엄청 멀리 있는 거 확대하는 거 있잖아요. 아, 100배 줌? 예. 100배 줌이 근데 방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나? S23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이게 망각 카메라의 그 기능이라는 게 갤럭시 100배 줌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달 찍으면 달 표면 막 이렇게 찍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그걸 이제 방송을 켰을 때 아프리카 어플로 야방을 할 때 그 기능이 거기에 접목이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하구만. 그게 좀 궁금하구만. 아, 키 뭐지?
참석하겠습니다, 형님. 오늘도 지방해주세요. 아, 그래. 용산 랜선 펀치가 또 100개를. 그래, 그래. 착석하고 자리하고. 그래. 아주 인사가 되는구나, 우리 용산 랜선 펀치. 그래. 이 형님이 청납 휘바라기로서 아주 기분이 좋다. 그래. 자리해라. 자, 우리 다른 동네 사는 친구들은 인사들 안 하나? 자, 여러분들 주말인 거 알겠고, 뭐 오늘 뭐 한강 불꽃 축제도 하고 굉장히 좀 예, 화기애애 떠들썩하고 그런 거 알겠는데, 채팅창에서 그 나오는 채팅들이 저런 씨발 소리가 나는 채팅을 좀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뽀끼님의 채팅. 비빔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까 참을까. 예. 저런 새끼들이 제일 싫고. 그러니까 지 일기장도 아니고 와가지고 아 자꾸 내 사기를 자꾸 떨어뜨리고. 나 저런 채팅이 너무 싫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조금 채팅을 치실 때도 정신들을 좀 차리고 칩시다. 예. 창자 빠진 소리들 하지 마시고. 만능 취직론으로 요즘 자꾸 변질되고 있는데, 제가 저런 친구들을 매기는 방법이, 그러니까 악질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 역시도 악질이 돼야 해.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선 넘네라는 발언이라는 게 또 있잖아. 사실 인터넷 방송을 향유하는 인방충, 안 좋은 표현으로는 인방충이 있겠고 뭐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좀 긁히는 말은 무엇일까? 바로 취직해요. 취직해. 야, 그 내 시청자 수 신경 쓰지 말고 취직해. 하지만 제가 아까 어땠습니까? 좋게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호태 형 어떻게 됐어요? 뭐 나락 가셨어요? 아유, 시청자 수가 좀 안 좋네요. 이 지랄할 때, 빈정거리 때 제가 좋게 품어주려고 그랬죠. 아, 근데 좀 기다리십시오. 원래 처음에 제가 좀 저점이 낮은 편이라 좀 기다리면은 사람들 들어오고 하니까. 또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없는 방송 보다 보면은 뭔가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식당에 또 비유를 했죠. 근데 그 새끼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국은 긁으려고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 취직이나 해.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을 결국은 하는 거야. 나도 이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우리 김쌈 채몬 어서 오고. 그러니까 내가 참 그래, 여러분들. 결국은, 그러니까 욕도 받아치는 어떤 나의 멘트들도 단계별로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나마 이 사람을 내가 적대시하지 않고 한번 품어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한번 누가 나한테 확 공격을 해도, 아이, 뭐, 이렇게 좋게 좋게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제가 이렇게 해요. 근데 또 나오는 태도가 아주, 무례해.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 결국은 취직이나 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보다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청년들 취업도 못하고 있는 시대에 백수들이 쉬었다 세대가 이렇게나 많은데, 쉬었음 세대가 이렇게 많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뭐 이런 어떤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방송이라 한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취직이나 해. 방구석에서 인방이나 쳐보지 말고 취직이나 해. 내 시청자 수 신경 쓰지 말고 취직이나 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내 입장에서도 어때? 자꾸 와갖고 건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내가 흠집나기 싫어서, 내가 오늘 방송 잘하고 싶어서, 즐겁게 해나가고 싶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독을 뿜어내는 거야.
나한테 자꾸 이렇게 날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저의 그 억하심정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자꾸 시비 걸고 그러면 나도 자꾸 안 좋은 말, 나쁜 말을 내뱉게 되는 거야. 남에게 공격적인 말을. 좀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이라는 게. 자꾸 그렇게 간다. 무튼, 예. 빨리 일요일까지 방송하고, 월요일, 화요일, 인류에 충전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동 묵념하는 거. 전 채팅이 안 올라와도 그냥 계속 혼자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채팅이 안 올라가고 채팅이 미동이 없다? 그래도 혼자 떠드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으니까.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나쁘다고 누가 한 건 아니지만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사람은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T고 F고 다 떠나서. 요즘 뭐 힘들어요 어째요. 아유 오늘 힘들었구나. 야 근데 뭐 버텨야지 어쩌겠어. 너가 선택한 길이고 그런 건데. 그래 좀 힘내고 좀 저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날 올 거야. 좀 버텨. 어?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 보면 좀 힘을 얻고 가고 좀 그래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죄송한 것도 좀 있어요. 예. 내가 직설적으로 패버리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아 나도 하면서도 막 좀 그래. 아, 왜 우리 왜 관계가 좋게 가기가 힘들까? 왜 관계들이 좋게 가기가 힘들까? 지금도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씨발남은 제주도를 쳐갔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어떤 새끼는 아까부터 지 말 안 들어주니까 폴드 펴서 쓰는지 접어서 쓰는지 물어보잖아요. 폴드를 갖다가 펴가지고 똥꾸녕에서 그냥 쑤셔박아 벌라. 그러니까 씨발 내가 자꾸 욕이 나오고 시청자들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버러지 새끼들이라 그러고 벌레 새끼들 마냥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간 대우를 해줘도 좋게 좋게 얘기를 해줘도 좀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닫혀 있는 사람, 차가운 사람, 좀 이렇게 조금 묵직한 사람, 사람마다 가슴을 그래도 이렇게 두들러 보면은 그 안에서 구슬픈 소리가 난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소통도 하고 좋은 관계로 좀 갈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무래도 좀 인터넷 방송 보는 새끼들이 다 거진 다 좀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런 인터넷상에서 여러 인간군상들을 마주하다 보면 제가 빡이 돌고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사실 아주 인간에 지쳐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 좀 염증 나고 인류애가 아주 그냥 개같이 부서진 예,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방송을 왜 못 놓고 있냐?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기에는 아직까지 꿀통에 꿀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직 쪽쪽 빨아먹을 꿀이 있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거고 하지만은 참 여러분들이 또 채팅하고 뭐 그럴 때 좀 인터넷을 할 때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예. 대체적으로 남이 듣기 안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사랑받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저뿐만이 아니라 그 조금 살갑게 얘기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보세요. 알겠죠? 그치 너처럼 이거 보세요. 씨발놈이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대가리 쳐 들이밀고 채팅 치는 거 봐. 그러니까 질리는 거야.
일주일을 하라면은 진짜 난 정말 악마가 됐을걸? 그나마 나에게 주어지는 이틀간의 이 휴식이 그나마 좀 인터넷 인간들에게, 아, 인터넷 휴먼이라고 합시다. 인터넷 휴먼. 인터넷 휴먼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아주 그 인간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고, 이틀간 풀고 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진짜 이게 순환인 것 같아, 순환. 이런 순환이 없이 내가 살게 되면 나는 아마 악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무슨 정말 방송 사고가 난 것 마냥 방송 진행자가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계속 막 강퇴하고 무슨 채팅만 쳐도 저기 하고 근데 약간 사람들이 놀리는 분위기로 되어 있고 약간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씨발 제주도 갔냐고 물어본 게 강퇴 사유냐고? 야 이 씨발 새끼야 제주도 갔냐고 물어보는 게 이 새끼야. 상대방이 아니 씨발 답답하네 저거. 야 너가 왜 강퇴되는 줄 알아? 잘 들어봐. 나 이거 또 시청자 드잡이하고 있네. 아니 우리 좋은 시간을 왜 이렇게 화합과 이런 좀 휴머니즘을 갖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 왜 자꾸 건드는 거야. 네가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지금 그게 따지면은 내가 죄송합니다 할 것 같냐? 야 이 병신아 인생 똑바로 살아! 씨발 새끼야 인터넷이라고 까불지 말고 병신 같은 게 진짜 씨발 콱 저 새끼 쫄았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야 진짜 여러분들 나 진짜 씨발 건들지 마, 나 좀. 왜 자꾸, 건들어, 자꾸. 아, 왜 건드는 거야, 나를? 진짜로? 아니, 나, 내가 화내고 막, 이렇게 막 독설 내뱉고 이렇게 하면 재밌고 좋아요? 진짜, 이제 건들지 좀 마. 왜 자꾸 건들어? 이게 재밌어? 사람 갖다 막 주업해버리는 게? 미친 인간들. 진짜 미친 인간들. 이러니까 여자 시청자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무섭다고. 무섭대잖아, 내가. 말도 가끔씩 너무 냉철하게 하고 차갑게 하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또 화내는 모습 목소리 커지는 거 이런 거 무섭대요 제가. 자, 이제, 굳이 설명을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또 풀영상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런 애들은 그냥 다 척살하십시오, 꽝. 그래, 우리 낙원의 밤. 고맙다, 100개. 너무 고맙다. 내가 내년에는 플랫폼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걸 목적으로 갖고 올해는 그래도 좀 잘 마무리를 지어보자. 어디 가서 해도 상관없잖아 사실. 아 그게 나은 것 같아. 내가 어차피 합방 안 할 거고 어차피 뭐 내가 지금 좀 뭔가 좀 외부적인 영향 자체를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겼어. 이게 어떤 방어기제나 벽을 세워둔다는 느낌이 아니라 혼자 할 때가 가장 마음 편하고 혼자 할 때가 가장 좋아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입이 닳도록 수십 번을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 좀 이런 생각으로 올해는 내가 잘 보내보고 그러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시청자들 수준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 어떤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예. 동출은 좀 아닌가? 아, 모르겠어. 일단은 좀 오늘 내가 또 일시적으로 드는 생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너무 막 오피셜로 받아들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막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은 언제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존중할게. 내 생각을 다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건 난 그래 생각해. 완전 똥통 같은 플랫폼에서 하더라도 내가 내 방송 할 때만큼은 좀 방송 분위기나 이런 환경은 내가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만 하면 나는 사실 우리 노무현 닉 좀 바꿔라. 노무현이 뭐냐 노무현이. 어? BJ 노무현이 뭐야? 이거에 처웃는 새끼들도 난 이해가 안 간다. 정신들 못 차리고. 남자 새끼들이 진짜 철 안 된다더니 진짜 늦게 드나 봐. 너네 아직 멀었다.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 이 새끼들아. 에? 너네 나이 때 웃었잖아. 모르겠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 그지? 노무현 이런 걸로 깔깔거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졸라 올드한 거야. 그게 오히려 딸피 행동이야. 왠줄 알아? 지금 20대들이 일배했을까? 아니 30-40대들이 일배했었어. 30-40대들이 불과 한 11년? 10년 전 걔네들이 나이 처먹고 다 30대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 아무튼 저 방송 분위기가 노무현 때문에. 아이 뭐지? 코왕이시여, 꿀 받으시고 없어서 날 대학 캠프 부탁해 될까? 그래. 하나하십시오. 형님은 철 드셨다니 다 얘기하는 거임 저런 행동. 아, 그치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노무현 세 글자를 듣고 깔깔거리고 빠개는 그 과거 그 구시대 유물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들,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겪고 왔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런 게 되게 부질없는 행동, 철없는 행동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뭐 예절 주입시키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30대 가까이 됐고. 법적으로 성인이 됐다 그래서 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23살, 24살짜리도 고등학생 같은 애들 많아.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28에서 한 36 정도가 됐다? 그럼 정신들 차려야지. 노무현을 보고 웃으면 어떡해. 등신 같은 새끼들아. 딱 얘기할게. 블랙한다. 그만 까불어라. 이 개새끼들아. 응? 만호수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다미안. 지청유나 내 스몰 딕 새끼들아. 우리 다미안 고맙고 어서오고. 자, 아무튼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시청자 닉네임이 놈우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빠개는 친구도 좀 있었어요.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넘어가, 넘어가고. 넘어가. 아이키 뭐지? 한번 웃어주라. 노래 한 곡 들으시죠. 노래 한 곡. 에, 노래나 한 곡 듣기 전에 잠깐만. 듣기 전에 영도가 조금 쌓이면 보자. 우리 그래도 유튜브 풀 영상. 제가 자르면 돼요? 틀어도 돼요? 아, 틀어도 돼? 네. 나는 예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송을 켰을 때도 기분이 좋게 왔어. 어제는 낮부터 저녁까지 방송을 하고 저녁에 풀잠을 자고 밖에 외출도 하지 않았고 라이딩도 하지 않았고 집에서 그냥 온전하게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왔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컨디션적으로도 매우 방송하기 좋은 상태다 오늘. 그래서 오늘 실내 방송으로 좀 즐겁게 방송을 해보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지만 불과 그 얘기한 지 불과 30분이 딱 지나고 나니 이런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 사이에서 또 이게 참 인간에게 지치는 거야. 이게 인터넷 버러지 새끼들한테 아주 이제 좀 시달리다 보니까 아주 예의 없고 무례하고 음침하고 음흉하고 음습한 이 버러지 새끼들을 데리고 또 마주하고 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아주 힘들다. 힘들어. 죽갔다 그냥. 아, 나 씨발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냐. 남자 새끼는 이렇게 철이 안 들까? 응? 늦게 들어, 늦게. 철 좀 들어라,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 하려고 방송 킨 것도 아니야. 음흉하고 음침하기로는 같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우리 코햄, 같이 이렇게 저희와 똑같은 것들을 향유하고 살아온 코햄께서 예? 갑자기 언제 어느 날 철든 것처럼 철든 것 마냥 저희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같은 유형의 인간들 아니었나요 저희? 아니야 이 씨발남들아. 아니라고. 예? 니들이랑 달라. 그럼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정신들 못 차려 울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소중한 주말에 재방송 이렇게 들어와 주셔가지고 또 찾아와 주신 거죠. 예, 그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굳이 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오늘 또 즐겁게 방송을 또 해야 되는 저에게는 또 이제 그런 그 의무가 있으니까 제 또 할 도리를 하면서 잘 또 해나가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예열하는데 오래 걸리는 느낌이냐고? 그럼 네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게이지를 빨리 채워. 펜 가입도 안 한 이 친구야. 그래 충전하고 펜 가입하고. 아니 불꽃축제는 진짜 나도 가보고 싶어. 오늘 불꽃축제 그 매년마다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던데 서울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라고 차들이 전부 줄 서 있고 불꽃축제 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치이는 거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귀엽고 보러 가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막 어제부터 그냥 밤새면서 좋은 자리에서 보려고 이렇게 뭐 텐트 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인파의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도 뭔가 더 그런 그 분위기를 즐기고 그것도 그런 어떤 고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고 사람이 많이 북적거리는 곳에 가다 보면은 또 조용한 곳에 있다가도 그런 곳도 한번 가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곳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고 사람 구경하는 맛도 있고 그런 거라서 너무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부정을 뿜어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영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예, 영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갈 일 없을 것 같긴 해. 예.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번 좀 좋은 명당 꿀자리 가서 몇십만 원 줘서라도 한번 가서 제대로 앉아서 좀 만끽 좀 해보고 싶다.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데 한 번씩 나오던데 한강 불꽃축제 할 때 명당 자리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약간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서 뭐 몇 시간 보는데 한 3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내고 보라고. 그게 나을지도 몰라. 그게 나을지도 몰라. 훨씬 낫지. 좀 프라이빗하게.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약발방한 지 1년 된 날에서 물어봤다고. 다 약발방은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예, 정신적으로 그렇게 그냥 싫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더 싫어졌어.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허송세월 보내고 뭔가 좀 자기 인생 낭비하는 새끼들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고 과거의 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새끼들이 너무 싫어져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예. 약 그냥 토크온이라는 것 자체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그 인간 오물덩어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새끼들이랑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느낌. 어렵게 지금 그래도 그런 분위기들을 조금 많이 상쇄하고 환기시키고 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방송을 해왔던 내가 그렇게 한층 한층 1년 동안 쌓아온 내가 그냥 쉽게 생일에 할게요 라고 해서 그냥 생일에 진짜 내가 할까? 안 하지. 하고 싶지 않지. 예. 저 새끼 뭐라고 했는데 또 강퇴당했냐? 다신 안 봤 니 방송? 또또 약속 조수로 안 해. 또또 약속 조수로 안 해. 네. 라고 하고 강퇴당했습니다. 아니요. 블랙 안 했습니다. 저게 다 오지 마세요.
내 그거야. 내 잔재. 내 잔재. 내 업보. 어. 내 업보. 정말. 빵 키모지? 형 하고 싶은 거 맘대로 바뀌어도 줘. 그래 그래. 개동수 고맙다. 아니 하면 하지. 하면 하고 또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가 얼마나 그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입니까. 하면은 해요. 근데 내 의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 내가 방송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좀 더 길게 하고 내가 방송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하겠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도 잘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언제 어느 날 고삐 풀려갖고 막 욕지거리하고 막 패드립 치고 막 그래갖고 방송에서 해선 안 되는 것들 해가지고 그런 걸로 또 좋지 않은 얘기 계속 듣고 또 그런 걸로 또 인상 찌푸려지는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회자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의 마무리 마지막이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나요? 난 그러고 싶지가 않아. 사람은 내려갈 때도 잘 내려가야 되고 마무리를 질 때도 참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 뭐 과정이 좋지 않았어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떨쳐내기로 했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로 했고 안 하다 보니 그런 애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고 또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변화하는 과정과 내가 마음먹은 것들을 쭉 그런 의지나 뭐 의도 같은 거를 좀 그래도 파악을 하고 어 좀 같이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남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뭐 대단한 어떤 뭐 그런 그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 어. 그런 거고. 영도. 뭐야 이거? 약발방은 한 방에 10만 개 터지면 하는 걸로 공약 걸면 어떨까요?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씨발놈들이 자꾸 인간의 의지를 자꾸 꺾으려 그러네. 오늘 니네 다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든다. 응? 니들이 100개를 줬건 뭘 했건 그 씨발 좀 내가 좀 얘기를 이렇게 알아처먹게 하고 있잖아. 귓구녕에 이만큼 내가 풀이해가지고 쑤셔봐가져도 그거를 그 굳이 그대로 또 그 말을 또 이렇게 왜 그러냐 너네는. 아니 진짜로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어? 나 오늘 방송 진짜 켰을 때 방송 처음이 건강했어. 근데 지금 방송 켠 지 거의 한 시간 다 돼가니까 이거 아주 방송 분위기가 개쓰레기가 됐다고. 내 잘못이야? 진정하시고 힐링하고 갑시다. 영도 사인만큼 그 좀 표, 저기 카운팅 좀 해놔라. 아 씨발 진짜 대화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네. 어떻게 10개 사인 볼게요. 어? 아니 방송을 왜 보는 거야? 어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았어. 근데 오늘 와갖고 또 이렇게 방송할 때 자꾸 막 그 그런 식으로 또 가네. 왜 그럴까 오늘.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기 싫은데 오늘 또 스트레스 받네. 이게 한두 명이면 무시를 하지 저기 앉아있는 형은 계속 느낌 나가. 매일매일 그러는데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와... 공격 뽑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시하면 된다.
스트레스 받아. 영도. 죄송합니다, 형님 고급진 방송하시죠. 나 어제 담배 한 대도 안 폈어. 밖에 나가서. 그죠? 담배 한 대 쓱 피자 그랬는데도 담배를 안 폈어. 담배 피는 게 진짜 스트레스 푸는 수단 같다. 내가 왜 방송할 때 안 피는지도 알겠다. 분위기를 한 시간 만에 이렇게 조져놓네. 와, 힘들다. 이게 진짜 10년 넘게 해도 이게 진짜 잘 안 돼. 여러분들. 나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런 거지. 에휴. 그러니까 말이다. 실내 방송 하면 이게 계속 쌓여. 아, 기분 좋았는데 씨발 방송 켜니까 기분이 안 좋네. 아, 참 쉽지 않다. 지긋지긋하다 그냥 모든 게. 예사비 한 잔 줘라, 랄프야.
내가 좀 이기적인 사람인가? 그냥 좀 기분 크세요 형님. 그래 너도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을 거야. 뭐 이렇게 나 뭉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을 텐데 네 의도가 그게 또 아니었을 거야. 몰랐어. 그 근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좀 내가 말할 때도 아까도 뭐 약발망 하기 싫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좀 확고하게 내 나름대로 내 의지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뭐 아무래도 그런 거 보고 좀 재밌게 방송 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약발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지. 나쁜 것만 내가 자꾸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우 나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재밌는 날도 있었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좋게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난 그래서 정말 약발방해 하기 싫어. 그 유쾌하고 재밌는 분위기 있잖아. 그것도 내가 다 참아가면서 만드는 거거든. 아주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거 내가 표정 안 변하고 그냥 그거를 잘 좀 유순하게 잘 받아치면서 하는 게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야. 여러분들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재밌게 방송을 했어서 결과는 좋았지만 그 과정이 참 씁쓸해, 여러분들. 그거를 겪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약발방을.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 내가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라왔고,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나에 대한 좀 그런 매력을 느껴서 오게 된 거고 이 사람 참 말 재밌게 하네 이 사람 참 말 웃기게 하네 어쩜 저런 말을 생각해서 저렇게 임기응변으로 저렇게 하지 드립을 참 잘 치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진짜 하기가 싫은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공감되기는 힘들 거야. 나만 아는 감정이라서 아무리 내가 설명하고 풀어내고 그래도 쉽진 않지. 시청자 입장에서 그게 이제 그 우리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 각자 입장이라는 게 있고 나는 여러분들 이해 가요. 왜 그런 거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지 자꾸 막 채팅으로 나 건드는 이유도 알겠고 왜냐면 내 반응이 재밌으니까 근데 나는 되도록 욕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이찬기 맞출게요 휴일이 그래 우리 용산 랜선 펀치 고맙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정리를 하자면 딱 그겁니다 이제 얘기 그만할 거고 나도 이제 그만할 거야 나도 이제 나도 이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노력을 하겠지만 그냥 그 웃긴 사람이고 싶지 뭐 우스운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조그만 바람이 있어 내가 방송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라도 얘기했잖아 내 고점이 높다는 거 나도 알고 뭐 한때 뭐 그런 내가 되게 고점을 찍던 순간들 여러분들이 봤던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 산 증인이잖아 뭐 그래서 가끔씩 뭐 녹방을 몇 명이 보고 잘 나갈 때 뭐 몇몇 명이 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화려하고 뭐 그랬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들만을 생각을 하면서 막 기필코 막 기어코 악을 막 진짜 이악 물고 그렇게 방송을 해나가는 것보다 내가 좀 나를 착취하지 않고 좀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내려갈 때도 잘 내려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사고 치고 싶지도 않고 누굴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아. 그게 진짜 내가 커, 그 의지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해서. 내 진짜 오래된 팬들에게 하고 싶은 진정 어린 마음이야, 이게. 누군가한테 정말 피해주고 상처주고 민폐 끼치고 싶지가 않아. 간절한 바람이야. 나도 똑같이 상처받고 그러고 싶지가 않고. 자, 아직 이렇게 해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지금 베르세르크가 한 채팅처럼 내 진심이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온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업보가 이 방송에 들러붙은 이 따개비들이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어. 족쇄같이. 예. 하루아침만에 떨어져 나갈 거라고 나도 절대 생각하지 않아. 아직까지 내 방송에 악질이 많아. 근데 내가 가고 싶은 의지대로 방송을 하는 거는 온전히 그냥 내 마음가짐이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해나갈 거야. 무슨 일 있어도. 그러니까는 내가 방송을 마지막까지 하는 날까지는 좀 웃으면서 아쉬움이 없게 그렇게 하고 싶어. 마무리 좀 짓고 싶어. 난 내 방송을. 그러니까는 좀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이렇게 초반에 얘기하면은 좋지 않은데 뭐 이런 날이 한 번쯤 있으면 언젠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이해를 해주길 바래 다들. 정말이야. 넘어갑시다. 나도 내가 되게 멋있게 느껴져. 오늘 머리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내리고 하다가 또 이렇게 또 머리도 이렇게 올리고 멀끔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목소리도 점잖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내가 멋있게 느껴지네. 멋있는 걸 좀 넘어서서 좀 섹시하다? 약간 그렇게 좀 느껴지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머리 올리고 방송할게요. 어디 섹시?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꼭 라이딩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어제처럼 이렇게 그 야방이나 이런 거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 몇 명이 보건 그냥 그 자체를 이렇게 또 풀영상 채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니까 애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 매번 같은 배경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계시는 것 같아서. 물론 내 정규 방송 시간대 시청자 수는 절대 나오지 않아. 근데 이제 어제 그 시간에 키니까 또 재밌는 게 너무 내 방송 시간이 빡세.
방송 키는 시간 11시고 남들 다들 잘 때 약간 이런 시간에 야심한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못 만나던 시청자들도 이 시간에 켰다고 요즘 바빠가지고 저녁에 졸리고 그래가지고 방송 보다가 못 자서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풀 영상으로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켜져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들어왔다고 뭐 이런 시청자들도 있더라고. 생각이 고맙습니다. 예. 오히려 어제같이 야밤 같은 거 올려놓으니까 간만에 힐링되고 좋던데. 그래 우리 개동스 고맙다. 100개. 나도 좋았어 어제. 차 타고 이동하면서 하니까 참 좋긴 하더라. 코왕님은 역시 머리는 올리시는 게 존잘. 그래 우리 용산 랜선 펀치 고맙다.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저 뭐야 새우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사람이 너무 붐벼. 새우가 1kg에 35,000원인데 거기서 이제 조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1kg 35,000원에 CR 굵은 거 25마리 막 이런 거에 1kg고 그러면 CR이 상당히 굵은 거거든요. 예. 블랙 타이거 새우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흰다리 새우들이 이게 좀 뭐 양식이랑 자연산이랑 크게 맛이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 먹으러 많이들 오는 거예요, 강화도로. 예, 양식장이 많거든요. 새우철이라서. 나도 그래서 엄마 모시고 갔다 왔잖아 얼마 전에. 난 그게 9월이었는데 예. 그래도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아, 좀 사람 엄청 많죠. 많이 붐비지. 예. 나도 입에 들어가는 거는 알리에서 안 시켜요. 식품류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옷 같은 걸 사더라도 한번 빨아서 입어야 돼. 사람 몸에 닿는 것들 한번 빨아서 그러고 되는 편이고 알리나 테무 같은 데서 산 것들은 값싸게 산 것들은 한 번씩 그런 좀 과정이 필요해. 예. 근데 우리가 또 모르는 그런 또 유통망이 있겠지.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그랬으면은 뉴스에 나왔겠지. 그러니까는 너무 그 반중 사상을 너무 많은 것에 대입시키지 마, 여러분들. 왜냐면 나는 중국이 싫고 중국 거 살 의지도 없지만 당장 내가 쓰는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온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전부 다 우리나라 그에서 중국에서 떼와 갖고 상인들이 값을 올려 쳐갖고 그렇게 택가리 해가지고 파는 것들이야.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 왔어. 그러니까는 그 반중 정서를 너무 많은 곳에 막 대입시키진 말고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보는 게 진짜 중요해. 예. 아이고 우리 해피해피합이. 야 요즘 해피해피합은 뭐 거의 올 때마다 그냥 500개씩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투척을 하네. 해피해피합 아 고맙습니다 진짜로. 약간 걱정스러운 게 내 생일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내 이렇게 진짜 너무 호감작 잘해놨는데 내 생일 때 막상 안 와가지고 1010개를 못 쏘게 되면 내가 좀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나 많은 거 안 바래 여러분들에게. 응?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 생일 4일 남았죠? 그날만큼은 그동안 팬가입 못했던 것들, 팬가입 하라는 말도 귓등으로 다 흘렸던 사람들 모두 1010개를 가지고 와서 예, 이 진짜
용인도. 나도 맨날 살살이라 으득해야 할지 걱정. 그러니까 좀 지금 아껴두고 생일날 1010개 쏘면 돼. 난 많은 거 안 바래 여러분들에게. 1010개면 돼. 그러면 내 기분이 매우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생일날 방송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 딱 초 불고 뭐 소통 좀 하고 케이크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용도 해피 녹음이 사라졌습니다. 해피 해피 부금. 수동으로 해줄게.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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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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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고맙습니다. 예. 약 먹을 시간이 약 드셨나요? 먹었어요. 용도 양심이다. 아, 그리고 해피 해피 앱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진짜 이런 사람 없다? 내가 너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진짜 이런 새끼 없다. 오늘같이 훈훈한 날 팬 가입하면은 얼마나 좋겠니? 어? 신분이 올라가는 건 아니야. 건빵에서 팬 가입을 했다고. 다만 그건 우리의 신뢰야. 에? 충전하고 팬 가입해라. 내가 딱 봤을 때 팬 가입 안 해도 되는 애들은 10대들이야. 10대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 너네는 팬 가입 안 해도 돼. 10대 애들은 나중에 다들 나이들 먹고 군대 갈 때 되고 성인들 되고 그래가지고 팬 가입들 하더라. 형님 어렸을 때는 형님 방송 보면서 팬 가입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성인 되고 이제 어엿한 직장도 생기고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이 생겼네요. 형님 제가 이렇게 충전을 해왔습니다. 팬 가입하겠습니다 하고 하더라고. 야, 10대 애들은 팬 가입 안 해도 돼. 10대 애들은 하지 마. 나도 양심에 찔린다. 적어도 너네들보다 내가 한 20살 정도 많을 텐데. 라고 할 줄 알았지? 걔 잡소리 하지 말고 팀캐시랑 니들 버스 가는 그 버스카드 전부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싹 다 아프리카에다가 충전해가지고 100원이라도 해. 이 개새끼들아. 10대 새끼들이 100원도 없는 게 말이 돼? 요즘 니네 용돈 듣는 거, 용돈 받는 거 그냥 보니까는 평균 용돈도 어마어마하게 받더만. 어? 걸어다녀 이 새끼들아. 날씨도 좋고 또 그렇게 뭐 덥지도 않은데 날씨도 다 풀렸구만. 어? 예외 없다. 예외 없어. 이 방송 솔직히 뭐 10대가 보겠냐고. 10대는 없다고 봐야지. 다들 10월 10일에다가 그 리마인더 앱으로 뭐 다 있잖아. 알림 앱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 안드로이드던 뭐 아이폰이건. 리마인더에다가 10월 10일 10시 10010 딱 해가지고 그때 코트 형님 생일 이렇게 해놔. 너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아, 로션 발랐는데 얼굴이 땡기네, 막. 아. 샤브샤브 좋아하지. 샤브샤브 너무 좋지. 건강에도 좋고. 생일날은 뭐 가만히 있어봐. 수요일이 내가 딱그 쉬고 오는 날이고 10시 11시에서 12시 딱 되는 거니까 10월 9일 날 키겠지? 10월 9일 날이 딱 내가 이틀 쉬고 나서 방송 키는 날이라서 10월 9일 날 11시부터 12시 딱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생일 방송을 좀 하겠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뭐, 시청자들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 조금 나만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 같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람해서 시청자들이 나한테 요번 생일에 대해서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마음의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게시판 나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에다가 좀 글들 쓰고 비밀글로 싹다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날 이렇게 좀 까가지고 좀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거라도 좀 해놓으면 좋긴 할 텐데. 구글 폼으로 하라고.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개청자들 쓸데없는 방송 피드백만 엄청 할것 같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팬 가입돼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 아마 힘들겠지. 그날은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아니, 생일 때에도 이렇게 괴롭히고 싶은 악질들이 그렇게 많을까? 나한테? 씨발, 내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이렇게까지 들러붙어갖고 따개비 짓을 끝까지 하는 걸까? 아니, 이제 뭐 약발방 한 지도 1년 넘었고, 뭐 사실상 내가 방송을 좀 뭐, 잘 해오고 있다면 잘 해오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나한테 어떤 그런 미련이 있나? 어떤 그 기대치라는 게 있을까? 약간 의지를 꺾고 싶어 하지 않을까? 가끔씩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욕짓거리하고, 뭐, 좀 시청자 한명 갖다가, 좀말 상스럽게 하는 새끼 있으면 하나 잡아다 그냥, 껍데기 벗겨버리는 짓거리 하는 거딱 보고 보면 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코트의 카타르시스인데, 개동수 영도, 아직까지 저거 할줄 아는 것 같은데 저 힘을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그 그런 스킬이지. 흑마법을 부릴 줄 아는데 흑마법이 아직까지 녹슬지 않았어. 녹슬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조금 나한테 적대시하는 사람한테 한방 먹일 줄 아는 그걸 굉장히 잘하는데 저거를 좀 어떻게 좀잘 돌려갖고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나는 힝링 그런 약발방보다 날카로운 포켓맨과 방송을 손으로 좀 게임하시는 게더 재밌다는 할수 있지 않을까. 어둠의 주술을 부릴 줄 아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게딱 보이니까 그걸 좀 꺾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100마디 중에 한 60마디가 욕이고 그런 걸좀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
있을까요 그래서? 만들 수 있어? 팬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거? 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아프리카 아이디 기재하게끔 해가지고 제가 그 대조 해본 다음에 팬 가입 안 돼 있는 사람 그렇게까지 수동으로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애초에 아프리카 방송국에다가 쓸 수 있잖아 그지 않니? 팬 가입 돼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아프리카 게시판을 쓸 수 있잖아? 될걸? 팬 가입을 안 하면은 아예 글 기재가 안 될 게 있을 거야 아마 뭐 공지도 약간 팬 가입 뭐 줄기찾기 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못 보게끔 가능한 게 있을 거야 아마 그건 있어요 어. 그 글을 볼 수 있게 막 팬만 볼 수 있게 그럼 이 링크를 이 폼 링크를 팬 가입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게시판 개설해서 네. 공지 좀 올려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 때 뭐 코트의 생일을 맞아 잠깐만 엔터 한 5번 쳐가지고 좀 내려주세요 그 자막 놔두고 10월 10일 코트의 생일을 맞아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자금 그 팬 가입 되신 분들만 쓰실 수 있는 마음의 소리 이런 마음의 소리 소원 수리함 이건 아님 이건 아니고 마음의 소리는 맞지 소원 수리함 뭔가 건의사항을 적으라는 것 같잖아 나한테 바라는 게 있냐 뭐 그런 게 아니어도 되거든 묻고 싶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손수 적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만 읽을 수 나만 읽을 수 있나? 보여줄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보여주긴 할 텐데 그 뭐라고? 형만 볼 수 있어요. 그지 이 게시판 나만 볼 수 있지. 게시판에 구글 폼은 그 사람들이 작성해서 보내면 메일로 와요. 그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보낸 것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자. 그 어제 구글 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 중에 존나 걸을 건 걸러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네가 걸러. 행간이 만든 사람들은 못 보게 하면 되죠 그냥 폼을 아예 쓸 수로 없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죠. 팬클럽 공지에다가 그 구글 폼 링크를 올리면 되잖아요. 된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네. 오 오케이 그러자 그러면. 그 한 개 이상 팬 가입 되신 분들에게만 하나요. 제 생일인 10월 10일에 생방송에서 읽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와닿는 오랜 기간 방송한 방송인 이 노래하는 코트에 대해 여러분들만의 어떤 팬으로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제가 읽고 보겠습니다. 뭐 단명 깊게 본 사연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사연 세 개만 뽑아서 찍힌 드리죠. 배민 쿠폰 3만원짜리 몇 개 3만원 배민 쿠폰 3만원으로 가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요렇게 좀 하자잉.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 놓을게요. 요거 그대로 저장할 테니까 네가 가져가. 이미 저장했어요. 받아쓰기 했어요. 학기 전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아부가 난무하겠군. 뭐 그거를 굳이 아부라고 할까요? 생일날 듣기 좋은 얘기 조금 하면 안 되냐? 생일날 조금 듣기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축하한다는 얘기. 고작 그거 했는데 내가 아부라고 생각하겠냐? 다들 일침병에 걸려갖고 이렇게 다 일침을 말하는 거지. 일침 대회 한번 할까요? 일침 대회. 일침 마려. 다들? 아니 뭐 다른 질문 같은 거 추가하실 거 없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주관식으로만. 뭐 질문이라니?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코트의 방송 방향이 마음에 든다. 야. 예. 그게 왜 필요해 생일날? 아 필요 없어요? 그럼 요것만 할게요. 아니 랄프야. 예? 생일날 그걸 왜 내가 봐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나 해서. 왜 저놈도 미친놈이네 저거.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운명으로. 아니 굉장히 국가에 지금 뭔가 그니까 아주 그 정치를 좆같이 해가지고 개 쓰레기 같이 지금 뭔가 그 국민 정서가 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 그냥 부패되고 썩은 나라가 돼버렸어. 단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가 아주 일침이 필요한 나라야. 예를 들어 북한 같이. 거기는 죽어요. 일침. 어? 약간 내 방송을 북한화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 아니 너한테 말고 시청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들 뭔가 일침 마려운 것 같으니까. 그거 그렇죠. 그 일침을 해버리면 바로 그냥 방송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아 오늘 그러면 뭐 전화로 일침을 좀 들을까? 아니 그것도 생일날 해요. 기분 좋은데?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형이 이제 생일 선물을 받을 테니까 기분이 좋고 이제 그걸로 그거부터 하시죠. 그럼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회복되지 않을까. 오늘 하면 형 죽어요. 생일날 나 일침 듣고 싶지 않은데?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그러면 하지 말자 그것도. 차라리 일침은 기반 설정할 수 있잖아. 일침 듣기 컨텐츠 하자. 그래 전대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하지 뭐. 그러면 하기 전에 영도 6개 보고 가시죠. 영도 6개 싹 다 보고 그 다음에 일침 듣기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악플 읽기랑 뭐가 달라요? 악플 전대. 악플은 랄프야. 악플과 일침은 다른 거잖아. 너도 대가리가 좀 어떻게 됐니? 아니 근데 너 물렁 대가리야? 너 물렁뼈 대가리야? 아니 근데 그 너 왜 대가리 물렁뼈 대가리 됐어? 들어보세요. 너 왜 대가리 수수깡 대가리 됐어? 들어보세요. 너 이렇게 대가리 지점토 대가리 됐어? 들어보세요. 일침이랑 악플은 다른 거야, 랄프야. 아니 일침이 형한테는 악플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 컨텐츠의 이름에서 주어지는 뭔가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다르잖아. 일단 영도 보고 가시죠.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 잠깐 있어봐. 일침 듣기 컨텐츠 070 일침 듣기 컨텐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해 주세요. 영도 좀 이따 보면 안 되나? 아, 그러시죠, 전화 이거 세팅 좀 해줘봐.